맞습니다. 우리 연타원님 법상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예, 있으시다. 예. 자, 법상. 나는 법이 있다. 나는 뭐다? 교당에 나는 오래 다니고 어땠다? 그런 상이 법상이라고. 그래서 이 법상이, 법에 대한 상이 딱 생기거든요. 그러면 법상이 생기면은 법상이 끌고 오는 것이 뭐를 끌고 오는가 하면 아상을 끌고 와요. 맞죠? 아상을 끌고 오는 거예요, 바로요. 그래서 아상은요, 모든 상의 근본이에요. 모든 상은 내가 있기 때문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경에서 자기에게다가 벼락을 치라 그랬죠? 자기에게다 벼락을 치라.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깨부수라. 이 건강경의 돌이다 그랬잖아요. 금강의 의미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의미가 뭐냐? 단단하기 때문에 그 단단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말이죠. 자기라고 하는 상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상이라고. 그래서 아상을 깨야 된다 이 말이죠. 아상이 깨지면은 법상도 깨지는 거예요. 근데 법상에 사로잡혀 있는 한은 뭐 되느냐? 중생심이에요. 법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중생심이단 말이죠. 그래서 법은 곧 비법이라야만이 진정한 법이다. 법은 비법이란 말이에요. 진법이 돼요. 법은 비법, 법이 아니어야지만이 참법이 되는 거다. 아시겠죠? 하, 이게 참말로 이게 굉장히 지금 이게 높은 단계입니다. 높은 단계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법을 말이죠. 우리가 비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법이요. 법이 법이 될 때는요, 법에 집착돼가지고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은 말입니다. 좋은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선한 것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선악 그러죠. 우리가 선은 다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은 안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악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안 되죠. 그런데 선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선도 집착하면 그것이 말이죠, 중생심.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우리는 대자유의 세계다. 대자유의 세계다. 대자유의 세계가 되는 것이다. 말이죠. 자, 언법자 위중생심. 좋죠? 언법자 중생, 이중생심. 자, 법을 말하는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요. 이것을 그 위축되지 마시고요. 위축되지 마시고 하나하나를 우리가 알아가면서 일단은요. 그 아름이 생겨야 합니다. 이게 먼저 생겨야 돼요. 알아야 해요. 그걸 해라 그러죠. 해요. 그래서 알아야지만이 실천을 하는 것이죠. 모르면은요, 실천을 못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실천합니까? 그러니까 알아야지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말이요. 지도자는요, 무식하면 안 된다. 제가 그러잖아요. 무식하면 어찌 된다고 그랬죠, 제가? 과세나는 고래성이에요.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무식하면 용감해져요. 굉장히 용감해져요. 알아야 된다니까, 일단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실천은 못한다 하더라도 법이라고 하는 것을요, 이것을요, 법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비법이 될 때 참법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말이지. 참, 선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선에 집착하면은요, 안 선한 사람을 보면은 반드시 뭐가 나오냐? 상이 나오게 되죠. 선에 내가 집착하고 있으면은요, 안 선한 사람, 그렇게 아는 사람 있잖아요. 아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말이죠. 이상하게 보이고, 그렇게 잔소리 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럴 때를 우리가 견주어 가지고 말이죠. 이때 그런 마음이 딱 날 때 딱 거둬들이는 거예요. 딱 거둬들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을 법은 비법이 될 때 참법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법은 비법이 될 때 참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초단계는요, 선을 행해야 돼요. 예? 선을 자꾸 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맞죠? 초단계는 그래야죠. 초단계는 선을 행하려고 애를 쓰시다가 어느 정도 공부가 순숙되고 되면은 선 자체도 놓아버리라. 선 자체도 놓아버리라. 그래야지만이 그 자리가 진정한 참 공부의 자리가 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한 게 좀 쉽죠? 네. 선을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 아닙니다. 선 그렇게. 자, 그래서 진정한 법을 이제 이렇게 소유한 이 중생심이니 2차 공적지심이 이 말이죠. 공적한 그 마음이 공적한 그 마음이 공적한 그 마음. 자. 지금 이걸 이제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2차 공적지심이 이 공적한 이 마음이 재성이 부정하고 성현에 있다 해가지고 더하지 않고. 성현에 있다고 해갖고 더하지 않고, 이 공적지심은요, 성현에 있다고 해서 더하지 않고, 재범이 불감이라, 범부에 숨었다고 해가지고 불감이라, 더 감소해지지도 않았다. 감소해지지도 않았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정감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뭐가 정감이 없냐? 공적지심이라고 하는 거. 이 우리의 본래 마음 아닙니까? 본래 진심자리죠? 이 본래 진심자리는 정감이 없다. 그래서 정은 뭐에다 비유했는가 하면 성인에다 비유했어요. 감은 뭐에다 비유했는가 하면 뭘 했어요? 중생에. 그래서 중생에 있다고 해갖고 공적지심이 더 적고, 성인에 있다고 해갖고 공적지심이 더 많다. 말이 됩니까? 이걸 부정했죠? 여기서 이 수생결에서요? 그럼 우리도 용기를 가지자고요. 그럼 나한테도 말입니다. 똑같이 대종사님이 갖고 계셨던 그 마음 있죠? 그 마음짜리 본래 공적지심, 공적한 이 마음을 본래 마음짜리를 대종사님께서 그 마음을 쓰셨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쓰셨잖아요. 그런 쓰신 마음을 대종사님과 똑같은 그런 마음을 말이죠. 나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이라고 해가지고 더 많지도 않고, 나라고 해가지고 더 적지도 않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런 마음 가지면은요, 그건 공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윤타원님, 그런 마음 가지지 말자. 이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나라고 해가지고요, 저 공적지심이 적다 작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제 성이 부정하고, 그러니까 성인에 있다고 해갖고 그것이 더 더하지도 않았고, 더 많지도 않고, 제 범이 범부에 있다고 해가 불감이라, 감소하지도 않았어. 똑같다, 이 말이에요. 공적지심은 성인이나, 범부란 말이죠. 고로운, 또 고로 말하기를, 제 성지 불효하고, 성현의 지혜에 있다. 성지에 재에 있다. 이 말이니까. 성현의 지혜에 있다. 성지. 성현의 지혜에 있다고 해서. 불요. 요자는 뭔 요자인가 하면 밝을 요. 밝을 요. 밝다. 밝다. 요자는요. 밝을 요자예요. 더 밝지 아니해요. 성현에 있다고 해서 더 밝지 아니해요. 자, 더 박지 아니하고, 범심이 불멸하. 아, 보세요. 범부의 마음에 숨었어. 범심. 범부의 마음에 숨었다니까요. 범심. 범부 마음에 숨었다 이 말이죠. 우리 마음에 숨어 있잖아요. 공적지심이요. 숨어 있다고 해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이 불멸아. 몇 자? 이 매할 몇 자죠? 매하지 아니했다. 범심,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 숨어는 자죠.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가지고, 매하지 아니했다. 이 말이죠. 이 공적지심이요. 그러니까 성인에 있다고 해갖고 더 밝지도 않고, 범부의 마음에 숨었다고 해갖고 이게 매지도 않았다. 덜, 매한다 이 말은요, 안 밝다 이 말인 거죠. 밝지 않다 이 말이거든요. 매한다, 매했다 이 말은요. 어둡다 이말 아닙니까? 어둡다. 실제로 우리가 어둡긴 어둡죠. 아, 어둡잖아요, 우리는요. 왜 어둡느냐? 공정영지지심 제자리를 지키고 못 지키고 따라가지고 어둡고 밝음이 결정되는 것이지, 본래의 마음자리에 가서는요, 성인이라고 더 밝고, 중생이라고 어둡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마음이에요. 공적지심은. 똑같이 밝은 마음이에요. 그 밝은 마음 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갖고 있다, 이 말이죠. 마음 덩어리 하나, 밝은 마음 덩어리 하나를 우리가 갖고 있다. 그것을 범심이 불멸하 그랬어요. 범부의 마음에 숨어 있다고 해서 더 어둡지 않다. 더 어둡지 않다.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제 이 진공의, 이걸 이제 응하면, 이게 공격지심이니까 진공의 첫자리예요. 이제 진공의 첫자리를 지금 이렇게 이제 설명을 쭉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공의 첫자리를 이 수신결에서는 뭔가 뭐 공격지심이다. 공격지심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 진공의 체를요, 우리가 이제 받고 이제 안 받고 얻은 것도 없고 이제 그렇게 이제 없다고 지금 쭉 얘기를 했으니까요. 일체 현상 속에서는요, 이 현실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요, 실제로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잖아요. 실제로 현실 속에서는 밝음이 있고 어두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어둠이 있다 이 말은 이 차별이 있다 이말 아닙니까? 차별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차별이 있다 이 말인데 이걸 이제 내가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도요. 그 일상생활 속에서는요. 이것이 지금 이제 차별이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고 또 제도적으로도 이 차별 세계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가요. 인간이 사는 세계는 이 차별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는요. 차별 속에서 살아나가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이 불교요. 이 지금 수신결도 불교 아닙니까? 불교 신도와 스님. 엄청난 차별이 있어요. 신도 스님이 어떤 차별이 어떻게 있습니까? 혜성님. 불교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요. 불교에서는 대웅전에 가서 절몇절 합니까? 대웅절에 가서요. 삼배하죠. 어디다 왜 삼배합니까? 세번 부처님 오셨으니까? 그렇죠. 불법성. 삼보전이에요. 삼보전에 삼배한다. 불법성, 이걸 뭐라 그러냐? 삼보라 그래요. 삼보. 이 삼보전에 삼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배예요. 절 삼배. 우리 원불교에서는 절몇절 합니까? 사배, 왜 사배합니까? 사흔전에 사배하죠. 그거는 이제 다 아시죠. 내가 저 예지원 부산에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대각전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절에 몇 자리 합니까? 한게세 자리 한대. 원불교는 몇 자리 한가? 네 자리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불법성 삼보니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사관 이렇게 하면 복잡해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부산 양반들. 예지원 사람들. 한글 배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120명을, 90명을 데리고 왔어요. 차두 대를. 데리고 갖고는 갖다 내가 저 대학전에서 이제 풀어놓고는 이제 설명을 하고 삼배식을 하고 내려오라 그랬거든요. 보통 안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공동으로 돈 놓고 죽배 치가지고 사배시키죠. 저는 그렇게 안 시켰어요. 그러려고 내가 안내하려고 따라왔다니까.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각자 저 부처님 전에 가고, 원불교 부처님은 절에 계시는 부처님보다도 기운이 더 세시기 때문에 한 배를 더 한다. 기운이 세기 때문에. 그게 네 자리를 해라. 절네 자리를 하는데, 각자 가가지고 네 자리를 하고 내려오느라. 앉혀놓고요. 90명이 갔다 가서 그렇게 쭉 앉혀놓는데요. 그게 이게 불법성 삼보전에 삼배하는 것이거든요. 삼배하는데. 그러면 이게 성보 아닙니까? 성보는 뭘 말합니까? 스님이에요, 스님. 성보는 스님을 말해요. 그냥 스님이요. 스님만 되면은 성보라니까? 그래서 제가요, 서울에 있을 때, 뭔 참모임에 가가지고요, 불교 신도를 만나서요, 원불교의 교구장 큰 스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그분이 말입니다. 참, 그 옷을 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그분이 말입니다. 저한테다가 절을 하는데요. 이렇게 참, 엎드려져갖고 절을 하지만 이렇게 안 합니까, 그 사람들요? 난 한문하고 말할 줄 알았어요. 또 해요. 그래서 삼배를 하더라니까.
내가요, 지금 평생에 내가 그 양반한테 삼배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받았죠, 뭐. 그 양반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왜냐? 이 양반은 원불교의 큰 스님이니까 큰 스님 앞에 자기는 삼배하는 거예요. 차별이죠.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현실 생활 속에서는요. 그래서요. 대승불교 그러죠. 사실은요, 대승불교는요, 이 차별을 많이 무너뜨린 종교가 대승불교예요. 소승불교는 차별을 굉장히 많이 뒀습니다. 근데 대승불교는 차별을 많이 무너뜨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습니까? 원불교는 이런 모든 차별도 다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차별 하나가 남았다 그랬어요, 제가요. 그 뭐라고 그랬죠? 예. 예. 자, 여성계에서 대강 열애가 나왔죠? 자, 마지막 하나 차별이 남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재가에서. 남자가 되든지 여자가 되든지 재가에서 말입니다. 대각 열애가 나오면은요, 우리의 원불교의 대승은 완성되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완성되는 거다. 모든 차별이 다 없어지잖아요. 재가에서 대각 열애가 나왔다 그러면요. 자, 재가 출가들은 지금 많이 나왔습니다. 출가들은요. 출가인은요. 그러니까 한 단계 남았다니까요. 그 한 단계만 재가에서 대각 열애가 나오면은 원불교의 대승은요. 모든 차별이 없는 대승은 완성되는 거다. 자, 근데 이 수신계에서 말하는 안 밝고 성인이라고 해서 더 밝고 중생이라서 어둡다. 이게 없는 것, 이것이 말이죠. 이거 없는 것이 이게 뭐냐? 이 똑같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차별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중생과 범보의 차별을 깨버리라. 중생과 범보의 차별이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알게 되면요. 이걸 알게 되면. 이게 성인이라고 하고 더 밝고 중생이라고 더 어둡다. 이거를 우리가 깨버렸을 때 성보전에 삼배하는 것도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질 수가 있다. 근데 삼배 받으니까 저도 좋게 납니다. 내가 저 무추신 잘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니까요. 자, 삼배 받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렇게 착 해갖고 올리는데요. 진짜, 아, 이게 올리는 거 이게 좋아요, 이게요. 뭘 바치는 거 안 같습니까? 자기가 이마를 딱 떼가지고, 이게 다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본인들 법신불전에 사배할 때요, 여기 닿는가 안 닿는가 한번 해보세요. 거의 안 닿아요. 이게 안 닿아요. 닿습니까? 이게 안 닿아요. 예. 딱 이게 닿아야 되고, 닿고 나서 이걸 이렇게 올리잖아요, 불교는. 근데 우리는 올리지 맙시다. 올리지 말고, 그냥 닿기만 하면 돼요. 오체가 투자. 예? 예. 아. 예. 무릎이 닿아야 된다. 자, 범심이 불매라. 범심이 불매라. 기 부정어성하고, 이미 말이죠. 성인에 있어서 더하지 아니하고, 부정어성하고 성인에 있어서 더하지 아니하고, 불소어범이라 범부에 있어서 적지 않아. 그 성품자리가요. 밝은 성품자리가 적지 않으라. 안으면 불조가 해이 이어인일이요. 불조가 어찌 말이죠. 어찌 해자입니다. 해자는요. 이 해자가요. 어찌 사람과 다르리요. 불조가 어찌 사람과 다르리요. 불조가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요. 범부를 말해요. 보통 사람들요. 불조가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 왜 다르지 않느냐? 진공의 채짜리에서 볼 때는
부처님이나 사람이나 범부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더 밝지도 않고 어둡지도 않고 본래 자리에서는요. 그러니까는요, 사람과 범부와 성인, 성인과 범부, 이것이 어찌 사람과 다르리요? 사람과 다르지 않다. 하나다. 근데 하나입니까? 자, 둘입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보면요, 소위 이 소위 이어 인자는 사람과 다른 것은, 사람과 다른 것은, 이 사람 범부와 성인이 다르지 않다 그랬죠? 근데 다른 것이 있어. 자, 다른 것은, 사람과 다른 것은 능자호심념이라. 능자호심념이라. 여기 다르다 이 말이에요. 능자호신념이라. 능자호신념. 능이 스스로의 마음을 두어가는 거예요. 스스로의 마음을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는 것, 요거 하나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다 똑같은데, 다른 것, 오직 다른 것이 있는데, 능이 말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는 사람은 불조고, 자기 마음을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 마음자리를 자기가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중생이다. 요거 하나 다르다 이 말이죠. 자, 능자호신념. 능자호신념. 능이 스스로가 두해요. 스스로가 두해요. 자기 신념을, 자기 마음을 말해요. 그런 게 참, 이런 걸 보면은 마음자리 하나 지키고 안 지키고 그 차이다 이 말이에요. 불조와 그 범부의 차이는 마음자리 하나를 우리가 잘 지켜나가는 것과 지키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대로 쓰는 것과, 나오는 대로 쓴다 이 말은 뭔가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이 말이죠. 브레이크 안 걸리면, 자동차 브레이크 안 걸리면 고장 사고 내죠. 자, 우리가 마음 세계 속에서 수많은 사고를 치고 삽니다. 수많은 사고를 왜 치고 사는가 하면요, 브레이크가 안 걸리기 때문에요. 브레이크가 안 걸린다 이 말은요, 자호 신념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스스로가 두어하지는 못해요. 지키지는 못해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빵꾸난다. 구멍 난다 그래. 마음에 구멍이 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마음에 구멍이 나지 말아라. 차, 이 구멍요. 이 구멍이 몇 개입니까? 수도 없죠. 하나도 아니, 하나가 구멍이. 아, 구멍이 수도 없죠. 아이고, 이 구멍이요. 일곱 개요? 예. 아이가는요, 우리 몸에 구멍이 뚫힌 곳은 다 마음이 나가는 새는 통로예요. 맞죠? 우리 마음에 구멍 뚫혀 있잖아요. 아, 우리 몸에, 마음에 구멍 뚫힌 거예요. 몸에 뚫힌 구멍이 있죠. 그래서 그 몸에 뚫힌 구멍을 통해 갖고 마음이 나가는데, 이것을 마음자리로 우리가 볼 때는요, 수도 없지. 아, 맞죠. 마음자리로 볼 때. 수 없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나가지고 거리 줄줄줄줄줄 세는 거예요. 계속 세는 거예요. 꿈을 꾸도 세요. 꿈꾸도요. 저녁에 말입니다. 꿈꾸갖고 안 셉니까? 하여간 꿈꾼 얘기들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꿈들을 꾸고 있는가? 금성님 꿈꾸십니까? 꿈 많이 꿔요. 눈만 감으면 꿈꾸는 거예요. 그렇죠. 눈만 감으면 나가는 거예요. 부유난상이라 그러거든요, 이것이요. 부유난상. 그래서 이 구멍을 다 메꾸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이 많이 남은 날수록 빈껍질만 남아요. 빈껍질이에요. 그래서 구멍을 떼어만 떼울수록 뭔가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이죠. 그 마음자리를 자꾸 축적하는 거예요. 사용과 축적.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용은 뭔가 하면 구멍이 뚫려서 나가는 거예요. 축적은 뭔가 하면 구멍을 메꾸는 거예요. 자꾸 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자리를 뭉치는 거예요. 마음을 뭉친다. 그래서 일심 모은다 그러죠. 일심 모은다. 일심 모으는 것은 뭔가 하면 마음의 구멍을 떼어가지고요. 마음을 하나로 자꾸 모으는 그래서 우리 구인선지님들께서 말입니다. 백지혈인의 이적이 났잖아요. 그 이적은 어디서 났느냐? 일심이 말이죠. 일심의 행적이에요. 일심이 나타난 형상적 모습. 그것이 뭔가 하면 백지혈인으로 나타났다. 자, 좌우신념. 이게 다르다, 이 말이죠. 이게 하나가 다르다. 다르니, 여약신덕급하야, 네가 만약에 신덕급하야 믿음을 이루는데 미쳐서 신덕급 이 믿을 신자지요. 신덕급 믿어서 실력은 미친다 이 말이에요. 믿어서 실력은 미친다. 그게 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는 것의 시작은 뭐로 들어가는가 하면요, 우리가 알고 싶죠. 뭘 알고 싶지 않습니까? 진리자리를 알고 싶잖아요. 진리자리를 알고 싶으면은요, 그 진리자리를 알고 싶은 것을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되는가 하면 신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신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고 싶은 거 신에서요. 그래서 이 뭐냐,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은 믿음이에요. 믿음요. 그래서 믿어요. 그래서 믿고 철저하게 믿으면은요, 그 자리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입니다. 이렇게 제가 공정영진시심이 우리가 있다고 하죠. 말 안 했습니까? 했지만도요, 어지간히 믿어요, 지금요. 어지간히 믿기 때문에요, 확실하게 믿지 못한다, 이 말이죠. 제대로 믿어버리면은요, 얻는데 미치는 거예요.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와 내가 하나가 되어버리는 건데. 진적으로 믿어버리면요. 제대로 믿어요. 예. 자, 제대로 믿으시오. 나에게 공정 영진 시심이 있다. 자, 진공의 이런 나의 것이 있다. 그래서 정감이 없는 이런 것이 있다. 하는 것을요, 제대로 믿어버리면요, 얻어 미치는 거예요. 그걸 알아버린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 신해 그런다 그랬죠. 내가 신해 믿어 안다 이 말이죠. 믿어 안다. 철저하게 믿어버리면 그냥 알아들은 것이에요. 자, 신덕급하야 의정이 돈식하면 의정은 여기서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의심되는 마음, 의진되는 마음이 돈식이라 몰록 쉬어버리는 거예요. 의정이 의심되는 마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무엇인가 이렇게 의심되는 마음, 이것이 돈식이라 실식자예요. 몰록 쉬어버린다. 내 마음 속에서 말이죠. 그 의심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맞나? 진짜 맞나? 이런 마음 있죠? 이런 마음이 딱 쉬어져 버린다, 이 말이죠. 이 쉬어져 버리면은 믿는 마음 그것만 남잖아요. 그 믿어버리면은요, 진정으로 믿어버리면, 제대로 믿어버리면은 아는 거와 마찬가지다. 의정이 돈식이. 그렇죠. 믿는 마음, 의심스러운 마음 있죠. 그래서 허위 불신이다. 이런 말 들어봤죠? 안 들어봤습니까? 창타님 안 들어봤어요?
호의 불시. 호의불신. 여우의심이에요. 여우의심. 여우가 의심이 많다면서요. 여우 보셨어요? 저 어릴 때 봤는데, 촌에서. 연탄이 보셨어요? 이야. 여우가요, 사람이 이렇게 가면은, 여우가 도망가잖아요. 그냥 안 갑니다. 절대로 그냥 안 갑니다. 아니, 가다가 뒤를 탁 돌아보고, 가다가 뒤를 탁 돌아보고, 그래. 계속 돌아봐요, 여우는요. 가다가 돌아본다니까요. 왜 돌아보느냐? 의심이. 그래서 도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뭔가 호의불신이라니까요. 여우 의심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우처럼 믿지 않는 거예요. 이 미처는 안 믿으면 신득급이 안 되는 것이죠. 신득급이 안 되면은요, 이 신혜가 안 되는 거예요. 신혜가 안 되는 거예요. 어정을, 의심되는 마음을 말이죠. 몰록 쉬어버리게 만들어. 이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호의불신 싹 없애버려. 돈식하야, 출장부지지 하면은 장부의 뜻을 내요. 야. 내가 대장부가 돼가지고 이제 한번 말이죠. 제대로 공부하면 해서 위혜상 만났을 때, 원불교 만났을 때 내가 한번 말이죠. 공부해가지고 이 공적한 저 자리를 내가 한번 알아야겠다. 저 자리를 내 다른 것은 능히 그 저 자리를 지키고 못 지킨 거의 차이라 그랬죠. 내가 한번 저 자리를 지켜봐야겠다 하는 뜻을 바래라 이 말이에요. 장부의 뜻을 바래라. 장부의 뜻을 바래라. 모두 뜻 바랬습니까? 예, 바래야 돼요. 장부지지. 장부지지 해야 발 진정 견해 하면은 발 바래요. 어떤 바람은 진정한 견해를 바른다. 진정 견해. 진정한 견해를 바란다. 진정한 견해를 바란다. 이것은 장부지지가 같아요. 장부의 뜻과 같아요. 그래서 견해를 바래요. 내가 한번 알아봐야지, 알아봐야지, 이 자리를 한번 알아봐야지 하는 그런 뜻을 바란다 이 말이죠. 그런 뜻을 한번 바래요. 우리 이거 바래야 됩니다. 이거 지금 수신결에서 이 대목을 넘어가면서 이거를 우리가 바르지 않으면은요, 공부 잘 못하는 거예요. 자, 진정 견해해서, 발 진정 견해해가지고. 친상기미 하면, 이 한문의 묘미가 이런 데 있어요. 친상기미라. 친이 그 맛을 본다. 친이 그 맛을 봐요. 어떤 맛을 봅니까? 친상 김이, 김이 그 맛. 친상, 친이 맛볼 상자예요. 이게 상자가요. 친상. 친이 그 맛을 본다 이 말이에요. 참 한문의 묘미가 이런 거예요. 이거를요, 멋진 표현 아닙니까? 친상 김이라. 친이 그 맛을 본다 이 말, 맛본다 이 말이에요. 극락을요. 자, 공경영지지 시민. 이 자리를 말이죠. 진공의 자리인. 정감이 없는 이 자리를, 그 자리를 내가 맛봐야 된다. 이 말은, 맛본다. 이 말은 본인이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체험해야 됩니다. 자, 친상기입니다. 체험을 해라. 자, 이거 체험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감각, 감상과 심신작용 서리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감각감상 하나 잘, 심신작용 처리권 하나 잘 쓰면은, 심신작용 처리권요. 하나 잘 쓰면은, 친상기미 하는 거예요. 그 맛을 하나 보는 거다, 이 말이죠. 그 맛 하나를 보는 거다. 자, 내가 어떤 경계를 당해갖고 이런 마음이 났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날 때,
내가 아 이런 마음이 나는구나. 이 마음은 내 마음, 본래 마음이 아니지 하고 내 마음을 이걸 거둬들였다 이렇게 쓰잖아요. 거둬들이고 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랬죠. 이렇게 쓰겠죠. 이렇게 딱 쓰고 나면은 그 자리가 뭔가 하면 체험의 자리고 친상 기미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본래의 성품 자리의 맛을 보는 거예요. 자, 맛보는 거. 음식 맛도 말이죠. 남이 먹으면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하면은 맛있습니까? 자기가 먹어봐야죠. 그게 지금요 강의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이죠. 그 자리 가면 이렇게 맛있다 내가 얘기 안 합니까? 그러면 이건 나는 먹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먹는 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먹어봐야지만이 아 이 맛이 이 맛이구나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신상김이라. 자, 그 저 멍게 맛 아십니까? 아, 멍게는 다 잡숴봤는가 봐. 혜승도 먹어보세요. 윤타님도 먹어봤어요? 저 검정님도? 좋아해요. 아, 멍게 맛은 나만 아는 줄 알았습니다. 여기 예전에 전라도는 멍게 없었습니다. 경상도 있었어요. 저 대학 다닐 때문입니다. 저녁에 대구 시내 나가면은요, 이 가스불 켜가지고 멍게 이렇게 해갖고 파는 데 있거든요. 거기서 몇 점씩 사 먹으면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저 소풍을 갔을 때 우리 교수님이 한정석, 석산 한경석 교수님을 내가 모시고 대구 시내 나가고 멍게를 처음 사드렸거든요. 그 리아가에서. 아, 또 이것이 이렇게 맛있네. 그 양반 그거 처음 맛봤어요. 저도 사주세요. 그런 게 말입니다. 자, 그러세요. 내가 아무리 먹어가지고 맛있다고 한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자기 맛이 아니잖아요. 그게 자기 스스로가 그 맛을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성품짜리 맛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짜리 맛도 마찬가지예요. 친상김이라 자기가 그 맛을 봐라. 그것을 볼 때, 그것이 뭔가 하면요, 진정한 자기 맛이 되는 거다. 그리고 공부하는 맛이 거기서 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